이것은 삼천포 남일대 해수욕장 옆에 있는 조그만 항구입니다. 오늘 날씨는 아주 좋고요. 물때는 조금이라서 파도나 조류도 아주 잔잔합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오전 8시 반에 간조였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밀물이 시작돼가지고 오후 2시 반까지 이제 만조가 됩니다. 저 왼쪽으로 남일대의 명물인 코끼리 바위가 보이고요. 그 옆에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.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것이 사량도 섬이고요. 오늘은 이 방파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게 해안 갯바위에서 릴 원투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이른 아침이라서 낚시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. 이제 밀물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물속에서 어떤 고기들이 입질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. 보통 쉽게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이제 노래미 정도고요. 또 운이 좋다면 감성돔도 잡히겠는데, 낚시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어종들이 입질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낚싯대와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낚싯대는 길이가 3m고요. 제가 착용한 낚싯대입니다. 릴은 4000포대, 원줄은 합사 3호줄입니다. 그리고 채비는 편대 채비에 추가 12호줄입니다. 그리고 감동동 10호바늘에 개불을 달았습니다. 오늘은 줄꼬임을 좀 낭비하기 위해서 목줄을 좀 짧게 해봤는데요.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고기들이 입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캐스팅 한 20호 되는 봉돌에 목줄을 집결하였습니다. 이 바늘은 똑같이 감성돔 10호 바늘입니다. 이것으로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입질 흔적은 없습니다. 다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쪽에서 조그만 고무보트 한 대가 이제 낚시를 끝마치고 여기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사람이 낚시를 한 것 같은데요. 어떠한 고기들이 잡혔을지 궁금하네요. 고무보트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큰 바위가 암사자 바위입니다. 암사자가 딱 초원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저 암사자 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곳에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지,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곳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바위가 멀리서 보이면 암사자 바위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춘 바위인데요. 돌출려죠. 여기까지 지금 와봤습니다. 저 앞쪽에 해녀 한 사람이 지금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고요. 바로 앞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코끼리 바위입니다. 좀 하얗게 길쭉한 부분이 코끼리의 코 부분이 되겠고요. 그쪽 갯바위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보입니다. 지금 저 빨간색의 다리가 있는 쪽에 제가 낚시를 하는 자리고요.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해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모래사장은 거의 없고 전부 이렇게 바위 암벽으로 된 해안이 되어 있는데요. 요 앞쪽에 사자바위 쪽으로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전체 경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를 하다가
릴 찌낚시가 아닌 경우에는 릴 원투 스바키 낚시를 할 경우에는 일단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산책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암벽들이 이 계단처럼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데는 아주 편하게 되어 있네요. 저 앞에 해녀분이 수산물 채취를 하고 있고요. 이야, 저 갑자기 남일대 해수욕장. 그리고 그 건물이 남일대 엘리너스 호텔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되면 저 모래사장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겠죠. 저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진널 전망대 조그만 동산입니다.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삼천포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멀리서 보면 암사자바의 이 머리 부분이거든요. 지금 봐도 약간 좀 암사자 같은 느낌이 들죠, 형상이.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암벽들이 돌출 부위가 계단처럼 돼 있어서 올라가는데 아주 좋네요. 야, 지형은 정말 좋습니다. 직접 와보니까 이곳에서 릴 원투를 해도 될 것 같고 릴 찌낚시를 해도 될 것 같네요. 오른쪽에 보시면 해안선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데크가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야, 이 안쪽에도 상당히 낚시하기 좋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조그만 무인동, 저 여라 그러죠? 저기에 이제 감성돔 시즌이 되면 많은 조사님들이 배를 타고 저기서 내려가지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곤 했거든요. 저 앞쪽은 수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, 느낌에. 낚시꾼들이 이제 여기에 포지션을 하고, 감성돔 낚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. 전체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산 너머가 이제 사천 진널 방파제가 있는 자리입니다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뭐 낚시도 낚시지만 이렇게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저 앞쪽에 남일대 해수욕장 모습이 이제 전체가 다 보이네요. 모래사장이 어느 정도 좀 여유있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좀 멀리서 보니까 그 암사자 머리처럼 이제 형상을 보여주고 있네요.
저기 진널 람파드 쪽에는 낚싯배들이 아주 많은 수의 낚시인들을 싣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 오른쪽에서 루어로 지금 바다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. 아주 채비가 간단해서 좋네요. 산책 겸 낚시 겸 그래 뭐 지저분하게 뭐 할 것도 아니고 루어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바로 이 앞에서 뮤지라는 배녀가 와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일대 해수욕장 옆에가 갯바위에서 개불 미끼 채비로 릴원투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 조금이라서 파도가 아직 안 가나고요.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. 뭐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전혀 입질의 힘과 보이지 않았습니다. 개불채비